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셔서 일정 부분을 받으면 이게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럼 상속세는 누가 내느냐?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그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상속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해석 사례에 따르면 어떤 때는 또 상속세를 그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해석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상속세 납세 의무자부터 알아야 상속세를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하니까 누가 상속세를 그럼 부담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첫째는 이제 법정 상속인이지요.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 상속세 납세 의무지요. 의무자가 되죠. 만약에 이제 직계 비속이 없다. 그럼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하는 거고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다 없다. 그러면 이제 형제 자매가 상속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도 없다. 그러면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선순위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럼 선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자는 상속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자가 있을 때는 선순위자가 상속을 받고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비상속인이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거나 선순위자가 전부 다 상속 포기를 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을 받게 되지만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선순위자가 상속을 받는다.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두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결격자나 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이 개시가 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해버리거나, 이때 보니까 상속 결격자가 됐어요. 이렇게 상속 포기나 상속 결격자가 된 사람도 10년 이내 사전 증여를 받았거나, 추정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추정상속이란 말이 우리 상식적인 용어가 잘 아니죠. 재산이 이렇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상속재산이 무슨 추정상속재산이냐. 이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습상속인이 있어요.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아야 될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도 먼저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 그런다고 먼저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그 사망을 했는데, 그럼 자녀의 배우자도 있고 손자도 있는데, 그러면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먼저 사망했으니까 상속권이 없다. 그러면 좀 그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망한 그 아들 대신해서 그 사망한 그 아들의 배우자와 아들이 대신 상속을 받는 거. 이것이 대신 상속이에요. 이건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고요. 특별연고자라는 건 뭐냐고 그러면 별로 실무에서 잘 안 나타난 내용이고, 실은 저도 특별연고자에 의한 상속권을 처리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아주 희귀한 사례인데, 이제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생계를 유지하던 자라든가 특별히 요양 간호를 한 자가 청구를 해서 상속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받을 때 이런 사람은 특별연고자로서 상속 개시 시점에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유자. 수유자는
이 상속인 외의자예요, 외의자. 법정 상속인은 여기 들어있잖아요. 상속인 외의자가 이중이나 사인 증여를 통해서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 재산을 취득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상속세, 납세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납세 의무가 뭐 상속세를 납세를 안 해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특수한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상속인의 가족을 보니까 직계 비속밖에 없어요. 배우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억이 있어요. 피상속인이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특수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에요. 근데 사망일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10억을 성인인 손자 10명에게 1억씩 다 증여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뭐 한 사람이 죽었는데 손자가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자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자녀들이 너무 없어서. 뭐 우리 출산율이 저조해서 큰일입니다만은, 이 성인인 손자가 10명이나 된대요. 이 사례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씩 증여를 해버렸어요, 살아생전에. 그럼 증여를 했으니까 손자 10명에게 1억씩 증여를 하면 증여세 얼마를 내야 될까요?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대요. 그러면 증여세는 이 1억을 증여를 받아가지고 5천만 원 공제를 해주잖아요.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니까. 그럼 5천만 원 남는데, 이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율은 10%잖아요. 그럼 500만 원 내는 거예요, 500만 원. 그 다음에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과세가 붙지요. 그게 얼마가 붙어요? 30%가 붙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는 그게 일반 세율대로 내는 게 아니라 세대를 한번 건너뛰었기 때문에 30% 할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을 곱하고 몇 명한테 증여한다고 그랬죠? 1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곱하기 1.3 곱하기 10, 그러니까 6,500만 원이에요. 이게 증세 6,5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세를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할아버지가 증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1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10억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상속이 개시됐다. 자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직계비서. 그럼 상속세 얼마 내야 돼요? 최소한 그 자녀 공제, 일괄 공제, 뭐 이렇게 자녀 인적 공제하고 일괄 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데, 그냥 일괄 공제 5억 공제를 한다고 봐요. 그러면 10억에서 5억 빼고 뭐 다른 부채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장례비가 1,000만 원 들었다고 보면 얼마가 이렇게 세금이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10억에서 5억을 빼고 1,000만 원을 빼면 이게 4억 9천만 원이잖아요. 4억 9천만 원에 세율이, 상속세 세율이 20%입니다. 거기서 1,000만 원을 빼주면 얼마가 되냐 그러면, 9억 8천만, 9,800만 원에서, 이게 뭐 9억 9,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빼주면 8,8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로 계산하면 8,800만 원인데, 자녀들한테 증여를 안 했다고 그러면, 근데 자녀들이 손자한테 증여를 다 해버렸다고 그러면 6,500만 원만 내는 거예요. 그럼 손자들한테 증여를, 이렇게 손자들한테 증여를 했을 때는, 그러면 증여를 하고 상속 개시 시점에 손자들에게 5년 이내에 증여를 하고, 이 10억을 증여를 하고, 뭐 한 2년 전에 증여를 했다고 봐요. 2년 전에 증여를 하고 이때 그 재산이 제로예요. 10억을 다 그 손자들한테 증여를 해버렸으니까. 그럼 손자들은 6,500만 원 세금을 냈죠. 그리고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에 재산은 한 푼도 없어요. 그럼 추가되는 상속세 누가 내게 될까요? 추가되는 상속세. 추가되는 상속세는
이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하게 되면, 물론 10억에 대해서 과세 표준 계산하면 뭐 10억에서 5억 빼면 뭐 5억 빼, 뭐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되면 대충 뭐 이렇게 나오는데, 8,800만 원 내고 6,500만 원, 여기서 상속세는 8,800만 원이지만 사전 증여세 6,500만 원이지만 할증과세 빼면 5,000만 원이 되잖아요. 500만 원씩 10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5,000만 원 빼면 실제로 상속이 개시가 되면 이렇게 3,8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이렇게 내야 되는데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 재산도 없잖아요. 그리고 손자들이 상속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상속세 납세 3,8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자가 없는 거예요.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은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상속 재산을 사전 증여로 받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상속인이 아닌 자가 사전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상속 개시 시점에 이 재산을 받는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추가되는 3,800에 대해서는 부담할 납세 의무자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 현재 보유재산이 한 푼도 없이 사전 증여로 손자들한테 다 해버리면 상속세 납세 의무자는 없다. 이 부분이 이제 과세당국 해석 사례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런 일은 뭐 특수한 사례니까 참고로만 하시게 되고요. 오늘은 상속세 납세 의무와 상속세를 뭐 특수한 사례에 있어서 상속세를 추가되는 상속세를 뭐 납부할 그 상속세 납세 의무자가 없어서 과세 당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